맞습니다. 이제 공사장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해제지휘하겠습니다. 이 표현도 잘 드는 상입니다.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 계약을 맺고 이제 같이 온 임대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으면요, 계속적으로 이제 갱신하겠죠. 임대 업무 기한 8년, 8년, 4년 중간에 계속 갱신합니다.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계속 계약을 중간에 갱신합니다. 갱신합니다. 보통 8년 같으면 보통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갱신을 해갑니다. 해가는데요. 갱신할 때 보시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면 임대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요기는 안 채워도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요 사유가 무엇이냐? 요 시험에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이시죠? 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거짓 부정이다. 뭐 당연하게 해지 사유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임대사업자 측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는데 불구하고도 임차인이 입주 개시일부터 3개월 되어도 입주를 하지 않는다. 입주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하셨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일 처음부터. 또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월세, 월 임대료를 연체합니다. 보통 임대는요, 보통 임대는 두 번이죠. 그냥 이건 3개월 이상 연체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1월달 임대료 내고 2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고 4월달에 보니까 또 내네요, 예약물이. 또 5월달에 안 내고 6월달에 안 내고 7월달도 냈습니다. 8월달 또안 내, 9월달도 안 내, 10월달 냈습니다. 이같이 1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계속 안 냅니다. 안 내어도 연속이 아니야. 연속 연체할 때 계약입니다. 연속이 안 걸렸죠. 연속이 안 걸리면 해지를 못한다. 해지 못한다 해서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때 그때 계약을 해지한다.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란 부분 확인했습니다. 연속적인 연체입니다. 연속적으로 내지 않는다 할때 계약을 해지한다. 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번과 5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 6번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인분들은요, 소득 수준분, 소득.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요 임차인이, 소득 수준이,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다 하면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 해지. 두 번째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 할 때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 합니다. 그 나부분 보시면, 근데 주택을 소유해도 계약을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을 소유해도 계약을 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가 딱 뜹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거기 갑은 보시면, 거기 1번 보시면, 자,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보니까 상속이나 판결 등입니다. 상속, 판결 등. 이 상속이나 판결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인 의사 없이 본인은 일부러 산 것도 아닌데 부득이하게 상속 때문에 소유권이 생겼다. 부득이하게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소유면요, 요 사유 발생 일부터 6개월 안에 이것을요 처분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된답니다. 또 가시고요. 자, 또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을 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혼인 등 사유, 혼인 등 사유, 혼인 등 사유 때문에 됩니다. 혼인, 요 혼인 등 사유 때문에 자기 세대원 중에서 한 분이 또 주택을 소유를 했다랍니다. 이 경우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요 사유 발생한 요 아들 또는 딸들이겠죠. 요 14일 안에 전출 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착순 임대. 다음 말로 봅니다. 선착순.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임대가 안 되어서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합니다. 그러면 선착순이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임차인이 될 수가 있다. 선착순이면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지 않고 임차인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 아시고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자, 반대로 보시면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의 계약을 중간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사연은 따로 다 보지 마시고 1번 첫 번째입니다. 1번. 자, 거주 환경이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아주 안 좋은데 이 판단은 임차인 본인 판단 못합니다. 시군 구청에서 인정할 정도의 아주 환경이 안 좋을 때 제가 해제하게 해줍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딴 건 필요 없고요. 임대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 때문에 3개월 되어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딱 체크를 딱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05장입니다. 준주택. 자, 준주택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때 임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자, 실제 임차인분들이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거주도 있고요. 거주할 때 보시면 주거 용도로 거주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피스텔이니까 기타 주거 용도 아닌 기타 업무 용도 등은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 업무 용도가 아니다. 주거 업무 용도이다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람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매해 보시면 조건 신고해서 확인 계속합니다. 그 말이 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제 6장입니다. 민간 임대도 관리합니다. 관리. 민간 임대도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가 아니고 관리 대상 민간 임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한다. 관리해야 되는 관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 민간 임대 단지가 첫 번째입니다. 300세대 이상 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승강기 시설을 갖춘 임대 단지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요,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임대 단지일 때 관리가 필요하다가 딱 뜹니다. 자, 그 사항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요, 이렇게 합니다. 위탁 관리를 맡겨서 업자 선정을 하든지, 또는요, 자체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 업무를 다 위임을 해서 맡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알아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배치도 된다 보면 됩니다. 자체 일태는 말입니다. 일태는 마음대로 못해요. 관리 인력을 갖추고 할 장비입니다. 장비, 이것을 확충을 한 다음에 관리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이것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관리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를 먼저 아십시오. 그 내용이 저 밑에 관로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임대 사업자들이 보시면 같은 모든 시입니다. 요 시는요 서울시 포함됩니다. 모든 시와 군 단위 안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함께 뭉쳐서 공동으로 한다 해서 공동관리입니다. 함께 한다 해서 공동관리, 요 공동관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란 말입니다. 공동관리는 인정이 필요하다. 인정인데, 인가지만 인정입니다. 인정인데, 요 모든 시장 군수한테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인정받으면 한 개 단지로 간주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밑에 보시면 공동관리편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징수죠.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우리 임차인한테 관리비 등을 당연히 징수합니다. 항목은 똑같아요. 1층 경소 난급수송지까지입니다. 위자, 위탁관리수죠. 요거 빼놓고는 항목이 똑같다. 똑같다. 그건 똑같이 1층 경소 난급수송지까지 똑같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사항들이죠. 여기 없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리법을 적용한다 해서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 관리상 관리 대상 임대입니다. 임대면요. 임대 사업자들이 실제나 보시면 매입은 요 건설입니다. 건설. 요 임대 사업자 관리 대상 임대 주택에 건설해도 됩니다. 일단 당연히 이들이 장기 수선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것도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요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건설 임대 사업자만 일합니다. 매입은 필요 없죠. 건설할 때만 장기 승계 수립해서 사용 검사 신청할 때 검사권자인 시군구청한테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보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관리 사무실에 보관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십시오. 근데 이 장기 수선계 여기에 맞춰서 주요한 부분들 수선할 때 바로 역시 충당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충당금은 징수가 아니고 실제 이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니까 지가 자기 명의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주요한 부분들 수선을 위해서 특별
수선 충당금이죠. 특수금.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한다. 그럽니다. 소유자한테 징수가 아니죠.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적립을 딱 해둡니다. 그래서 옆에는 딱 둡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대상 임대의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도 하고 특별수선 충당금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딱 두면요. 자, 적립 명의입니다. 명의, 적립 시기, 적립 요율, 또 적립할 때에 요 사용할 때 방법, 또 나중에 인계도 해준다. 구분해야 됩니다. 요 명의는요, 임대사업자 단독 명의면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관리하는 시군구청 장과의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적립을 한다 랍니다. 공동명의. 그래서 시군구청의 공동명의입니다. 자, 시기는 보시면 장축금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것들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이 날이 속하는 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1년 날, 달, 매달.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1년. 거기 보시면 충당금의 등급 시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달. 매달 적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말 빠졌습니다. 사용 검사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말 됩니다. 1년 빠졌습니다. X입니다.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말 됩니다. 날 빠졌어요. X입니다.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날부터 매달 적립한다. 말 됩니다. 달 빠졌죠. X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1년, 날, 달, 매달.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틀렸다. 빠지면 안 됩니다. 1년, 날, 달, 매달. 1년, 날, 달, 매달. 이렇게 진입합니다. 요율 보시면, 자,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1. 요 금액을 매달 진입합니다. 보시고요. 사용입니다, 사용. 혼자 사용 못해. 공동명의권자 있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시고요. 인계합니다. 소유권을 바뀌어버려. 응? 양도했어요. 팔았다. 양도했다. 양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단지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인계를 다해줍니다. 그래서 이 편들 정말 잘 듣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임차인 대표입니다. 자, 민간 임대 단지도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를 또 둡니다. 또요, 또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원칙 둘 수 있다. 임차인 대표회. 임차인 대표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 이것은 구성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보면 됩니다. 예, 둘 수 있다. 그래서요, 요 두기 위해서 20호입니다. 20개 이상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는요, 임차인들 입주 예정자, 임차인들 입주 예정자 분들 과반수가 입주하십니다. 입주를 딱 했습니다. 입주했으면 입주 한 날부터, 하나부터입니다. 30일 안에 이 임차인 대표의 구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항이 첫 번째 보시면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구성해야 되는 업무 대상 임대 단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박스 보이죠? 꼭 안겨주십시오. 300세대 이상 되는 임대 단지는 업무적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또요. 150세대 이상 되면서 승강기 시설 갖춘 단지들 업무적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150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단지들 업무적 구성을 해야 된다. 세 중에 걸리면 업무적 구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어서 밑에 2번이죠. 입주인 과반수가 입주했다. 그러면요. 자, 입주 30일 안에 구성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된다.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통지 안 하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구성할 때 보시면 당연히 요 경우도 보시면 거기 동별 대표자로서 구성을 합니다. 합니다. 이들은요, 그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선정을 딱 합니다. 해요. 이때 보시면 요 최초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할 때는 그때는 6개월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들 가운데서 임원을 또 선출합니다. 임원. 자, 회장,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임차인 대표회의는요, 일단의 사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와의 협의죠, 협의. 협의를 위해서 이것을 둔다게 보면 됩니다. 이 협의상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 보시면, 민간 임대에서도 관리계약이 있습니다. 관리계약의 재정 개정들, 관리비 문제들, 공용 분에 관한 부대시설 등에 관한 수순 유지 보수 비용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청감 문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인데 하자 보수 문제, 그 다음에 합의한 사항들이 보입니다. 특히 튀겨보시면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의입니다. 각종 어떤 대표는 항상 회의를 통해서 각종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회의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동대표뿐 아니고 모든 임차인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서 알려준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쭉 넘어가지고 3번, 걸로 3번 상가입니다. 자, 주차장을요, 우리 임대단지일 때 보시면 오전 오후에 차가 빠진다가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예, 오전에 그 주위의 업무타운에서 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인한테 개방을 하고자 할 때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외부인 개방. 자, 임대사업자는요,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서 이 개방을 결정하면 전체 임차인 과반수입니다. 일단 먼저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또 해서 개방할 수 있다 했죠. 일단 먼저 임차인 대표회의와 먼저 협의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임차인 가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개방사항을 정한다. 이 문장은 다 통치하다 외워주세요. 보시고요. 자, 그 운영 관리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공사, 국지방공단이나 또 지방장이 정하는 기타 어떤 자 중에서 이 지방자치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실제 그 운영 관리권에 대해서는요, 지방자치와 협약을 통해서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장입니다. 제 3절 편입니다. 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옆에는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우리 시군구청에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한번 쓰라 한번 넣어주세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예? 조정위원회. 이거 쓰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 관리 분쟁이라면 안 씁니다. 관리라면 안 써요. 안 쓰고 순수하게 분쟁이라고 써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지 관리란 말을 쓰지 않는다. 쓰라 하면 나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 관리 분쟁 해가지고 X인 경우가 꽤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합니다. 자,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 보시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가 포함돼 관리사로서 관련 경력 업무에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분이 딱 보입니다. 보통은요, 이 5년 또 10년인데 주택관리사로서 이제 이 소장 근무적이 아니고 관련 업종에 보시면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죠. 박 3번에 주택관리사로서 소장 업무 말고 기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걸 체크를 해 놓으시고 딴 거는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만약에 분쟁 조정을 했습니다. 당사가 다 오케이라고 수락합니다. 수락하면 이제 그 조정 조서와 같이 합의가 등으로 간주한다. 하고 제일 밑에 5번에 있죠.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고 가시면 이제 보칙이 또 뜹니다. 보칙. 3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산금리가 딱 됩니다. 가산금리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이자, 이자를 1%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떨 때 가산금리입니다. 가산금리를 부과를 해서 어떤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요, 주택도시기금 이것은 융자금의 이자입니다. 이자 보통 2%인데요. 이것을 1% 더 올리겠다 이겁니다. 더 올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시면 우리 임대보증금의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보증 가입 수수료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보시면 이자 이렇게 1%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두 번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선이 많습니다. 아니면 과태료 보여요. 과태료. 과태료 부과하는데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도 6개월 되어도 적립을 하지 않는다 할 때 요 가상금리 부과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하지 아니해서 과태료 부과받은 임대사업자가 그 또 추가 6개월 되어도 납부 안 한다. 적립 안 한다 할 때 기금 1% 올리겠다. 이 문장이 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보시고 딴 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일 밑에 보시면요. 임대사업자협회죠. 임대사업자단체협회입니다.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분 보시면 오른편에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협회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밑에 거기 5번이죠. 박스 보이죠. 임대사업자단체는요. 5명 이상. 임대 관리업자 단체는 10명 이상이 모여서 협회를 설립한다. 이렇게 마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큰 4번입니다. 큰 4번.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 접근에 쉽게 하고 또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쓰라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임대주택 정보 체계. 여기다 문장을 딱 외워두세요. 자, 딴 거는 이제 진짜 볼 것이 없으니까 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한 달간 넘어가시면 338페이지 옆에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요것도 두 개 나오죠. 일단 법이 바뀌었으니까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